이른 아침 오늘도 물건들을 가득 싣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의 나눔 트럭, 일명 우럭이라고도 불리는 찾아가는 식품 나눔 마켓인데요. 지난해 중단된 이후로 4개월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나눔 트럭은 푸드마켓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간 8,400가구의 식품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올해 2월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출발해봐야죠. 매주 2회에서 3회, 도내 10개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나눔 트럭. 오늘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여기는 일단 시내 한복판인데 왜 멈췄을까요? 뭘 가지러 간 거죠? 빵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부 물품인데요. 아침에 가는 길에 들러 빵을 받아갑니다. 아유, 세상엔 참 따뜻한 마음가짐들이 참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빵집을 아침마다 수거해서 저희가 10개 읍면을 도착하여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빵집들은 기부에 관심이 많은 업체들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거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를 고려해 서너 곳의 빵집을 더 찾아가는데요. 인기가 좋은 품목 중 하나라 되도록 넉넉히 받아든다고 합니다. 1시간여 만에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대정읍상소 마당에 트럭이 멈췄는데요. 먼저 서둘러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개장 시간은 아침 10시지만 미리 찾아와 기다리는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진열되는 품목은 가공식품과 장류, 쌀을 포함해 30여 가지 품목. 오늘도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용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쌀이랑 라면, 아니면 소면, 고추장, 된장 이런 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평소에 식사를 하실 때 주식류이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한쪽에선 또 다른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특별 기부 식품들인데요. 트럭에서 각자 선택하는 품목 외에도 이러한 특별 기부품이 들어오면 이용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눔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원해 주신 그 빵하고 그다음에 음료, 그다음에 무, 양배추 한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요거는 후원을 해 주신 거고요.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그 후원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요 품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요 네 개는 기본으로 드리고 나머지 6개는 저희들이 오신 분들이 저희 취향에 맞는 걸 골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트럭 앞에 긴 줄이 늘어졌습니다. 일단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필요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는데요. 역시 라면, 국수, 쌀 같은 품목이 인기가 많습니다.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필요한 식재료들이에요.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담아가시면 될까요? 네, 이거 담아. 미역, 설탕, 고추장. 근데 한 15일 정도는 반찬이 되지 않을까? 딴 것도 먹고 한 15일이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이러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유용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위해서 좋은
물건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10시에 시작해 오후에 접어들자 찾는 발걸음도 줄었습니다. 물건들도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녀간 것 같죠? 네, 오늘 추천인은 70명 중에 61명이 오셨다 갔고요. 그리고 저번 지역은 라면류가 인기가 많았다면 오늘은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는 저희 그 직원들한테 감사히 먹겠다, 고맙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담당자로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이제 다음 지역은 이제 성산읍을 찾아갑니다. 네, 성산읍을 찾아가셔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물품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가 많이 돼서 기부 물품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들로 가득했던 트럭이 한결 가벼워지면 우리 동네 나눔 트럭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찾아가는 식품 나눔 마켓. 우리 동네 나눔 트럭.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을 찾아 제주 곳곳을 더 힘차게 누빌 수 있길 바랍니다.